안녕하세요. 화상예술인 답사기의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소설가 강석희님을 만났습니다. 작가님, 인사와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소설을 쓰고 있는 강석희라고 하고요. 2018년에 이제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작년에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이라는 소설집을 발표했습니다. 본업은 지금 교직 네.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가 되신 얘기를 쏙 해주실까요? 네, 물론 이제 교사가 먼저 되기는 했는데, 교사가 되고 나서 이 다음에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할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3년 동안 근무했던 학교가 말하자면 좀그 문화자본의 혜택이 되게 적게 오는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 친구들이랑 좀 산전수전을 겪다 보니까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런 게또 창작으로 공교롭게 이어지게 되면서 소설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작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모티브 됐던 그런 강석희 작가님의 작품 중에 그 의미 있는 작품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발표한 작품들을 보실 때 학교 얘기가 되게 생생하게 나타날 때는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신기했고, 그런 작품들 다시 읽다 보니까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익숙한 공간을 쓰게 되는구나, 익숙한 얘기들을 쓰게 되는구나 했고, 그런 맥락에서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던 작품은 그첫 소설집에 처음 작품으로 실렸던 This Is For You랑 이제 두 번째 작품으로 같이 실렸던 이제 길을 건너려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두 작품이 제가 봐도 학교에서 겪었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구나라는 걸좀알것 같더라고요. 방금 This Is For You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화성 예술인 답사기다 보니 화성은 어떤 접점이 있을까 제가 찾아봤더니 홍사연문학관에서 백조라는 문예지를 다시 100년 만에 국감을 시켰죠. 국감을 시키면서 그 이제 개간지로 되면서 그첫 개간지에 소설가 두 분이 채택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강석희 소설가님이더라고요. 그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고 또 This Is For You 이거 새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소설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편집위원분의 원고 청탁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청탁을 받고 그 청탁서를 읽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백조라는 이름을 써서 그냥 백조인가? 제가 이제 국문학사 시간에 배웠던 그 문예지 백조의 복간호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젝트고, 첫 번째 복간호에 작품을 싣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부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또 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 방과 후 교사로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좀 어찌 보면 계약 면에서 처우 면에서 약자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밀려나가는 모습을 이제 좀 담아보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소설 한 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This is for you 말씀하실 때 약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2018년도에 그 동아 일보 약자 신춘문예 당선되셨을 때그 작품 우따도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 예, 문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한 소설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풀어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 다른 이제 작가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물고기를 건지려고 그물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물고기 말고 다른 것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통 그렇지 않은가. 뭐 그랬을 때 저도 핵심이 되는 얘기는 사실 언제나 웃다를 쓸 때도 인종차별 얘기가 쓰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디스 이즈 포 유를 쓸 때도 정말 정직하게 코로나와 뭐 방과 후 시간 강사의 얘기를 딱 써야지라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언제나 제가 쓰고 싶어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이라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게 꼭 에로스적인 게 아니더라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것을 소설에서 그려보고 싶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이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섞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백조에서 발표했던 작품이나 등단작인 웃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향이 강한 편이고요. 제가 발표한 소설집에 다른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건 좀 더 많이 좀 덜어내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이 원하는 가치는 사람에 대한 공감인 건가요? 저는 사실 제가 사람을 엄청 좋아하냐 그러면 자신 있게 말을 잘 그렇게 못 하거든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사람의 인간에 대한 엄청 신뢰가 있거나 인류에 대한 믿음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보려면 만들려면 아니면 이게 유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아직까지는 서로 좀 무조건적인 이해나 공감 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이해 해주시는 선생님인가요? 그게 잘 안 되는데 늘 애를 쓰죠. 뭐 완전한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늘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과 겪으면서 아니면 또 누군가를 학교 바깥에서 대하면서 늘 생각하는 말 중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소설은 어쨌든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내 주변의 인물들을 작가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제가 소설을 쓸 때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한테 생동감을 좀 부여를 해야 될 때는 사실 저는 저한테서 꺼내는 것 같아요. 진짜 인물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인물의 행동에서 결정적인 거는 제가 했던 생각이나 제 안에서 최대한 많이 꺼내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인물이 두 명이면 제가 절반씩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 소설도 있고 근데 그런 소설들이 제 마음엔 더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신 책 중에서 가장 감명을 받고 그래도 내가 교사의 길을 가겠다 이런 데서 조금씩 영향을 줬던 책이나 작가? 누가 있었을까요? 어릴 때 또 제가 웃긴 게 꿈이 어릴 때 소설가였어요. 아 진짜요? 어릴 때 소설가였고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거치면서 교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소설가로 꿈꾸게 된 케이스여서 당연히 어렸을 때니까 동화를 많이 봤겠죠. 그래서 그때 동화 작가들, 그 네. 옛날에 개몽사 동화전집이라고 15권짜리 얇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걸 진짜 외울 정도로 계속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 아이들에게 그래도 소설가시니까 좀 어떤 가치와 어떤 영향력을 심어주고 싶으세요? 글로써? 네. 가르치는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직접 닿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네. 뭐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제 글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진 않고 그래서 저는 저 말고 다른 좋은 작가님들 작품을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많이 소개를 하고 읽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1년에 뭐 100명, 200명을 가르친다고 하면 나중에 이 아이들 중에 막 5명, 6명이라도 졸업을 하고 서점에 가서 직접 본인이 책을 고르거나 하는 사람으로 자라준다면 네, 일단 그 정도로라도 만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아, 선생님이 소설인 거? 이런 네, 소설을 네. 발표했다? 네. 아이들의 리뷰가 있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서 계속 물어봤어요. 선생님 책은 언제 나오나요? 책은 언제 나오나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책을 직접 구해 와가지고 사인도 받아서 가고 아, 어떤 소설이 재밌었다 어떤 소설이 선생님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줘서 고마웠죠. 이제 어떤 친구는 한 권을 진짜 빠르게 막 이틀 3일 만에 다 읽고 와서 저한테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아 진짜요? 잠깐 시간 내달라고 저는 너무 좋죠. 독자와의 대화 시간이 그러네요, 되는 거잖아요. 독자와의 만남이네요.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지하게 한 20분 30분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친구가 한편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생각보다는 비판적인 눈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를 몰랐다.
근데 네. 본인도 좀 이런 거를 그렇게 보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배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뭐 작가로서는 그것만큼 고마운 말이 없죠. 네. 앞으로 강석희 소설가님의 행보 그리고 지금 쓰고 계시는 작품들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인터뷰 마칠까요? 네, 이제 첫 책이 나온 지 이제 반년 정도 되었고요. 첫 책이 계속 이제 꾸준히 좀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고 또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이제 연말이 되기 전에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장편소설이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에도 공교롭게 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좀 다중적인 폭력에 대한 얘기가 지금 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청소년 혹은 이제 성인 중에 20대 초반 독자들 보통 이제 묶어서 요즘 YA 소설이라고 영어덜트 소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덜트 소설 계열로 장편 소설을 한 편 더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자료 조사나 구상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말하자면 손을 좀 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토크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석희 소설가님을 꼭 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불러주시면 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